몸을 이렇게 놓고 인아웃을 하려고 한다던가, 반대로 몸을 이렇게 왼쪽에 체중을 잘 걸어놓고 아웃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. 팔은 멍청해요. 팔은 내 몸의 정렬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송단풀입니다. 제가 아까 쳤던 것처럼 이렇게 팔로스루 때 왼팔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왼팔 빠지는 걸 교정하고 팔로스루 때 이 왼팔이 이렇게 쭉쭉 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우선 팔은 멍청해요. 자,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스윙을 할 때 팔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움직이겠죠. 그럼 멍청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, 팔은 내 몸의 정렬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가기도 힘들고요, 팔이 이렇게 가기도 힘들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이 손이나 팔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. 그런데 내 몸과 평행이 되어야 이 팔이 빠르게 움직이기가 좋고, 내 몸의 정렬과 어긋나게 되면은 이 손이나 팔이 빠르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. 그럼 왼팔이 당겨진다라는 거는 스윙의 궤적이 보통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아웃 투 인이 되니까 왼팔이 자꾸 당겨지고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. 밖에서 안으로, 아웃 투 인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더 인투 아웃으로 이렇게 팔의 궤적이 바뀌게 되면은 이 팔로스루 구간에서 왼팔이 뭐 뒤로 빠지거나 구부러질 일도 없겠죠. 그래서 이 손이나 팔이 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인투 아웃 궤적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,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인투 아웃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을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자, 어떤 얘기냐, 제가 두 가지 하체 쓰는 모션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백스윙하고 빠지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회전을 하는 그런 모션이 있을 거고요, 두 번째는 다운스윙 하기 전에 왼발 앞쪽으로 압이 실리고,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왼발 앞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싣고 나서 돌아주는 그런 모션이 있어요. 두 모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, 제가 팔에 힘을 쭉 뺀 채 몸을 그냥 돌리려고만 하면은 손이나 이런 클럽들이 앞으로 쏟아지게 되고요, 반대로 제가 굳이 내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왼발 앞쪽으로 압을 싣고 왼쪽으로 몸을 밀면서 밀고 그 다음에 몸이 돌아주게 되면은 손이나 클럽이 조금 더 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당겨지는, 왼팔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팔로스루 때 이렇게 당겨지는 샷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몸을 그냥 돌리려고 하고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몸을 밀어주면서 스윙, 밀어주면서 스윙.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팔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반대로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왼발 앞쪽으로 압을 걸어주면은 제 몸이 좀 더 타겟을 등지고 어깨가 좀 닫혀있는 모습을 하게 되죠. 그러면 이런 몸 동작을 하게 되면은 팔이나 손이 좀 더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. 몸을 이렇게 놓고 인아웃을 하려고 한다던가, 반대로 몸을 이렇게 왼쪽에 체중을 잘 걸어놓고 아웃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. 팔은 항상 내 몸이 어떻게 정렬이 되냐에 따라서 그 정렬에 대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게
가장 자연스러워요. 보통 당기는 샷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체를 좀 이런 식으로 쓰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이 왼쪽으로 당겨진다던가 아니면 열려서 공이 좀 이렇게 깎이는 샷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이렇게 왼쪽으로 걸어놓고 턴, 그냥 몸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체중을 걸고 그 다음에 회전, 팔이나 클럽이 자연스럽게 인투 아웃 궤적을 그릴 수 있도록 스윙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공도 자연스럽게 드로우 구질이 걸리면서 팔이 뒤로 빠지지 않게 되겠죠.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클럽이 아웃 인이 되다가 인투 아웃으로 궤적이 바뀌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클럽이 좀 더 열려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. 이 페이스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아웃 투 인으로 치는 것보다 이렇게 인투 아웃이 될 때 조금 더 열려서 들어오게 되겠죠. 그래서 열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왼손을 이렇게 감으면서 클럽을 좀 더 닫아주는 동작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. 그래서 왼쪽으로 체중을 걸어 두시고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. 체중을 왼쪽으로 두고 손목을 돌려주고 그러면은 인투아웃 궤적이랑 이 드로우 볼을 함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까지 송점프레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